일곱 번째 참가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대전에서 오셨어요. 고진숙님의 장윤정의 송이, 뜨거운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빛에 가려진 저 달빛처럼 기약없이 기다리다가 밤새워 흐르는 눈물조차 헤겨질 내가 감추어도 계속해서 여덟 번째 참가자이십니다. 천안에서 오셨는데요. 남용수님, 이성우의 진또배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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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자, 또 초대 가수 이 무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무대가 아마 꽉 찰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국민가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는 못나니 헬로 굿바이의 주인공 조태보 딕 패밀리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설레임
주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
살지 못하지. 즐거워도 모자란 시간, 사랑해도 모자란 시간, 웃으면서 인사 나눠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Hello, hello, goodbye, goodbye. 세상살이 힘이 들어도. Hello, hello, goodbye, goodbye. 웃으면서 hello, goodbye. Hello, hello, goodbye, goodbye. 세상살이 힘이 들어도. Hello, hello. Hello, 사실 거듭할수록 지금 긴장되시는 분들이 이제 남은 세 분의 네. 참가자일 텐데 긴장들 하시지 마시고 정말 더 숨은 실력까지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 참가자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경북에서 올라오셨네요. 김현주 씨의 이창휘 사람이 좋다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당신뿐이고 이런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만 안 물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당신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당신뿐이다. 마지막 참가 갑니다. 참가 번호 12번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현국님의 송창식 담백하게 아가씨.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내 새 침대기 납집의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며시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싸움 한판을 벌린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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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벌어붙여 하나 둘 셋. 오 위대한 손 나의 끈기. 예예 yeah, yeah. 바로 그때 이것처럼 야단났네 골목길 어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대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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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리동 덩덩 다리 대동대랑 얼쑤 내리 나라리 동비 다리랑 오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때보다 더 100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를 정말 사랑해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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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백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Oh, better later, baby. 아가씨, 아가씨, 내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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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만. 담백하게 아가씨.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예선을 다 통과하셨던 분들의 12분의 1월 결산하는 무대의 12분의 참가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셨어요? 네. 예, 지금 대답하신 분은 오늘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요. 정말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죠. 예,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12분의 참가자를 모두 만나봤고요. 네. 이제 또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나라 가요계의 역사이시죠. 가요계의 대부이십니다. 네, 박일란님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자, 우리 끝으로 또 이 무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이죠. 여러분들 네. 너무나 많은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김국환님의 달래강 그리고 아주 유명했던 노래죠. 타타타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면 하늘인 걸 알 수 있겠니?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날이 가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 바람나무에 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 달래강 애달픈 사람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토록 꼭꼭 숨기면 하늘인들
할 수 있겠니.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밤이 가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 바람도 물세고 서로 울고 간다. 달래가 내 달픈 사람.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밤이 가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 서러워 울고 간다. 달래가 내 달픈 사랑. 달래가 내 달픈 사랑. 감사합니다. 앵콜 안 해도 돼. 잘했어요 노래. 아, 우리 저 첫 번째 맞이하는 그 노래방 가요제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 대중가요를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노래방 가요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정 좀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타타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탄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소집 맞는 장사 잔소.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미잖소.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탄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소집 맞는 장사 잔소.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미잖소.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 이제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오늘 그 3등은
박상훈 한국가요강사협회 회장님께서 시상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네, 우리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 정혜 씨께서 한번 좀 발표를 해주시죠. 자, 3등. 제가 다 떨리네요. 네. 김미경님, 나이아가라 부르신 김미경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 주셨던 참가자 참가번호 네. 5번 김민경님. 띠꼬리 같은 목소리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2등, 여기에 2등. 저작권협회 회장님이셨던 신상호 심사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정혜씨가 발표해 네, 주시죠. 2등. 아, 이분이셨군요. 저도 반했었습니다. 네, 송인을 불러주신 고진숙님. 고진숙님 축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방 가요제 1월 결산 1월의 장원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제가 할까요? 긴장되세요? 아니요 하세요. 자, 우리 영예 1등 1월 장원분은 TJ미디어 윤재환 회장님께서 시상식을 도와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결선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아유 제가 다 긴장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멋진 율동과 노래로 여러분을 매혹시켰던 뿐이고를 불러준 박성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제 총을 그냥 빵빵 날렸던 박성철 씨 1월 월 장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뿐이고. 자, 그럼 우리 앵콜송으로 뿐이고 한번 다시 청해드리면서 제1회 1월 결산 노래방 가요제 화려한 무대의 막을 모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호성 윤성혜 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